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곡 바닷가 인근 지역에 있는 멋진 소나무 숲 속에 대지 그리고 410평 그리고 2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소나무 숲 속에 있는 2층 주택과 대지 410평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바로 시통해안 신곡동 신곡 바닷가입니다. 파랗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도로는 4m로 잘 세면트 포장도로로 관리되어 있고요. 정원과 멋진 소나무 그리고 주변이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앞에는 동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대 연못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곧 동해시에서 연꽃 연못으로 지금 조성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요. 토지 모양 좋습니다. 멋진 소나무 그리고 주변이 아주 적성으로 그득하고요. 정원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도로도 4m 그리고 5m로 크게 넓게 관리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갈대밭 연못인데요. 이곳이 이제 연꽃 연못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동해시에서 이미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인데요. 건폐율 20%, 용적률 100%요. 단독 다가구 4층에 건축이 가능하고요. 즉 1종 근생, 2종 근생 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신곡만 하더라도요, 바닷가가 승용차는 한 3분 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바닷가였거든요. 지금까지 1층은 통으로 큰 거실처럼 돼 있어서요, 카페로 운영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2층은 이제 주택으로 돼 있죠. 자, 잘 가꾸어진 향나무 정원 그리고 잔디밭입니다. 방향도 남서향으로 하정해가 잘 들고요. 파란 하늘 그리고 주변에 멋진 적성 소나무가 잘 어울리는 그러한 2층 전원주택입니다. 1층은 이미 야, 사장님, 여기 이 주택에는 저 소나무가 일품일세, 저거. 좋죠, 저거 따면. 예, 이 야. 시장이 한 100년 된것 그러게, 제가 봐도 10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쪽 주변이 경제 자유 구역이라면서요? 예, 저쪽 뒤편하고 예. 망상 해변. 아, 해변 쪽으로. 이쪽은 경제 자유 여기, 구역이네. 예. 그러면은 요 연못 이거 기가 막힌데. 이게 연못에 시에서 관리하면서 예. 이제 좀 연꽃으로 아, 연꽃으로. 야, 바꿀라고. 이걸 연꽃으로 조성하면은 예. 이 집에 있는 이 주택이 제일 아, 저기 그럼요. 혜택을 많이 보겠어요. 아, 수혜 많이 보죠. 수혜를 많이 보겠네. 저쪽이 바닷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바닷가가 뭔가요? 여기서 한, 뭐,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5분, 7분. 막 예. 가깝네. 예. 여기 소나무가 참 아, 일품이고, 오래된 소나무. 예, 오래된 생나무죠. 제가 건물 와보니까 이게 1층이 통으로 돼 있어서 근생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카페나 뭐 레스토랑이나 뭐 그렇죠? 음식점이나 다할수 있죠. 예, 카페, 레스토랑 또 앞에 연못을 이거 시에서 연못이 하면 예. 이제 여기가 아주 수혜를 많이 볼것 같은데. 그럼요. 카페 리스팅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위에는 뭐 주택으로 쓰면 되고. 예,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서유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망상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3분 거리,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고 가까운 거리고요. 부동산으로부터 묵화역까지는 승용차로 약 7분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층은 이제 카페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건축을 할 때에 1종 근생으로 활용을 하려고 설계를 그렇게 했답니다. 자, 지금부터는 건물 내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편백나무로 시공한 천장이 아주 이색적이고요. 거실이 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이 말입니다. 천장이 좀 높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자, 거실의 모습입니다. 온통 편백나무로 해서 방에 들어가니까 편백나무 향기가 아주 그득했습니다. 천장의 모습입니다. 모두 편백나무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쁜 가운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집의 그 천장이 높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운치도 있고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거실의 모습입니다. 1층도 전부 주변을 편백나무로 해서 건강, 이게 뭐 100세 건강 시대 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백나무로 잘 정리를 돼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에는 이제 그 커튼을 다 걸치지 않았는데요. 통창문으로 해서 봄이 되고 가을, 겨울, 여름대로 사계절 풍광을 그대로 볼수 있도록 통창문으로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은 좀 특징적인 것이요. 방 둘레를 돌아가면서 베란다가 이중 창문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하답니다. 이중 창문으로 되어 있고 햇빛이 잘 들다 보니까 온도가 아주 유지가 좋답니다. 자, 온통 주택 주변을 이중 창문의 베란다로 잘 정리를 해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나무 적성으로 그득하죠. 자, 2층 건축물이고요. 또, 본 부동산 내에도 멋진 소나무, 그리고, 향나무로 둘러싸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이 갈대 연못. 이것이 바로 이제 연꽃 연못으로 탈바꿈합니다. 저 앞에 보이죠? 동해바다. 신곡 바닷가 보이시죠? 예, 걸어서 5분, 승용차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바닷가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동해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곡 바닷가 인근의 멋진 소나무 숲 속에 대지 410평과 2층 전원주택 건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 카페, 레스토랑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멋진 갈대 연못이요. 이제 연꽃 연못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뇌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